이명웅, 그가 보스가 아닌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인간에게 가장 해로운 벌레는 대충이라고 했던가? 이명웅에게는 대충이 없다. 그냥 슬쩍 던졌다 해도 슬쩍에 대한 책임감은 완벽하다. 슬쩍이 계획으로, 계획은 실행으로, 실행은 누구에게나 만족감을 주면서 그 누구에게도 부담스럽지 않은 편안한 완벽감을 안겨준다. 얼마 전 2024K의 1리그 전반기 경기가 끝났다. K 한국 아마추어 축구 리그는 이명웅이 축구를 하는 지인들과 함께 만든 것으로, 이명웅은 리턴즈 FC 팀의 구단주이자 선수로 활동 중이다. 이명웅은 리그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부가 비용부터 리그 진행 과정에서의 꾸준히를 도맡아 진행한다. 팀원들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사소하고 번잡한 부분 하나까지 배려하는 이명웅을 보면 보스가 아닌 리더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다는 생각이 든다. 흔히들 보스는 사람들을 몰고 가지만 리더는 사람을 이끌어 간다고 한다. 나를 따르라라는 무건의 손짓조차 하나 없는 이명웅이지만 그를 믿고 따르는 건 그가 어디서나 대세타의 권위보다는 선의를 앞세우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팀원들을 위해 합숙 공간을 마련하고 조금이라도 편안한 상태에서 마음껏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명웅은 혼자 돋보이려 하지 않고 언제나 같이 가려고 한다. 오랜만에 예능 나들이인 뭉쳐야 찬다의 출연 목적도 이명웅 자신이 아닌 모두의 희망이 목적이다. 이명웅의 JTBC 뭉쳐야 찬다 3 출연이 누구보다 국내 축구리그를 사랑하는 팬의 한 사람으로서 축구붐 조성에 일조하고 리턴즈 FC 선수들을 알리겠다는 마음으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니 이 또한 리더로서의 자질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경영학자 토머스 멜라이트가 쓴 리더의 신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차세대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이 나오는데, 이명웅은 책에서 제시한 리더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첫째, 성공 후사 해야 한다. 이명웅은 지난 5월 16일과 17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2024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 인스턴트 메시징 히로 더 스테이디엄 를 개최하면서 경기장의 잔디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그라운드 좌석을 모두 없앴다. 이는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게 되더라도 잔디 훼손을 우려하는 축구 관계자분들과 축구 팬들에 대한 존중이 우선시된 이명웅의 자율적인 선택이었다. 모두를 위해 나의 이익을 버리는 것. 그것이 이명웅의 성공 후사다. 둘째, 정직해야 한다. 정직이라 함은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음을 말한다. 이명웅의 정직하고 바른 인성은 이미 정평이 나 있기에 광고주들은 이명웅을 광고 모델로 발탁한 이유를 한결같이 그의 정직함 때문이라고 말한다. 셋째, 자신을 낮추고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명웅이 미스터 트롯 진이 된 직후 선과 미를 차지한 가수들과 함께 KBS 9시 뉴스에 출연했을 때 그의 첫 멘트는 상대방에 대한 칭찬이었다. 두 사람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어 많이 배운다라며 자신을 낮췄다. 1등임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과 존중으로 동료를 배려했고, 인터뷰 내내 진솔한 표정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이명웅의 모습은 겸손함 속에서도 진으로서의 품위가 돋보였다. 또한 자신보다 훨씬 어린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늘 허리를 굽혀 눈높이를 맞추고 귀를 기울여 조용히 들어주는 그를 보면 그에게 경청의 대상은 나이가 아닌 인간 대인간으로서 존중을 주고 받는 듯한 느낌이 든다. 넷째, 미래의 방향과 비전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2020년 10월 19일 영화 미스터 트롯 더 무비 온라인 제작 보고회에서 이명웅은 1년 전 자신에게 쓴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편지에는 대스타 영웅아, 너는 지금쯤 슈퍼스타가 되어 있을 거야 라고 적혀 있었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의 말을 믿고 달려온 이명웅은 슈퍼스타의 꿈을 이루었고 가수 데뷔를 할 때 다이어리에 적어두었던 2020년 엄마 생일에 현금 1억 주기의 꿈도 이루었다. 방청객이 아닌 가수로 무대에 서기, 시상식과 음원 순위 싹쓸이하기, 유튜브 골든 버튼 등 꿈만 꾸었다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이 모든 것들을 이명웅은 담금질한 쇠처럼 굳은 의지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갔다. 언젠가는 꼭 한번 뮤지컬 무대에도 오르고 싶다고 한 이명웅은 지금도 꿈의 도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다섯째, 변화의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자신만의 감각적인 보컬과 감성적인 가창력으로 기존 트로트 가수들과의 차별화에 성공한 이명웅은 발라드, 댄스, 힙합까지 대중이 원하는 트렌드가 무언지를 확실하게 알고 시대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 콘서트와 앨범 발매를 통해 다재다능함을 보여주었기에 시간이 갈수록 젊은 팬들의 유입이 많아지고 있는 건 어쩜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마지막 일곱째, 기본적인 소양으로 헌신을 가져야 한다. 월세 낼 돈이 없어서 군고구마 장사를 하면서도 아침마당 우승상금인 100만 원을 전액 기부하고 또 연탄 봉사활동까지 무명 시절부터 꾸준히 이어온 이명웅의 사회적 헌신은 스타가 되어서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늘 소박한 웃음으로 소시민과도 같은 마음 자세로 대중들 앞에 다가서지만 기부만은 소박하지 않은 이명웅의 행보 하나하나는 그가 성공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나를 좀 봐주세요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시선을 사로잡은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아도, 코끝을 자극하는 진한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저절로 사람을 끌어당기게 하는 힘. 그것이 이명웅이 가진 조용하지만 막강한 리더의 힘이다. 팬들뿐 아니라 동료 등 항상 주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챙기는 이명웅의 영웅적 사고가 훈훈함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웅의 팬클럽이 꾸준한 급식 봉사 활동을 펼쳐 감동을 주고 있다. 24 미령웅 시대 봉사단 운방라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 양평 로뎀의 집에 37번째 급식 봉사와 함께 182만원어치 기부를 진행했다. 라온은 중증장애 아동들이 거주하는 양평 로뎀의 집에 매달 150만원의 급식비와 다양한 물품을 후원하는 한편 직접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주방 급식 봉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급식 봉사는 100인분의 삼계죽과 소시지 볶음, 감자 샐러드, 부추맛 쌀전, 토마토 무침, 디저트, 사탕류, 과자류, 우유, 음료를 비롯해 과일, 복숭아, 바나나, 수박, 한우, 꼬리, 사골, 사태 10kg와 단호박 28kg를 나눔했다. 회원들은 급식 봉사를 시작한 지 36개월이 지났다. 멸오댐의 집천사들이 보양식을 먹고 지치기 쉬운 여름 무더위를 건강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조리했다. 고 밝혔다. 아울러 매달 하는 봉사지만 갈 때마다 더 밝아지는 표정으로 반겨주는 천사들이 뿌듯하다. 며 나눔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점점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 울컥하면서도 기쁘다. 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소외된 곳을 찾아 매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멸오댐의 집을 포함해 쪽방촌, 용산박스촌, 서울시 아동복지협회 희망을 파는 사람들을 통해 어려운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후원금 기부, 중증어린이 환자를 위한 후원에 나선다. 고 상황을 전했다. 이들의 총 후원 금액은 1억 2,592만 원에 달한다. 한편 이명웅 또한 많은 기부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는 2021년부터 사랑의 열매에 꾸준히 자신의 팬클럽 영웅시대 이름으로 성금을 기부해왔다. 매년 생일에는 소속사와 함께 2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2022년 3월에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시 등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돕기 위해 1억 원을 기부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2억 원을 기부했다.
지난해 7월에는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8일에도 어버이날을 맞아 2억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며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